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본 게몇년 만이냐? 아, 참, 아가씨 센스 없게 하트는. 마셔봐. 여기 원두 좋은 데다가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하게 올라오는 커피 향이. 법정에서 다 봤어. 아, 봤냐? 나 오늘 오빠 죽이지 않았냐? 나 완전 무대 체질인 거 있지? 어찌나 언변도 탁월하신지. 왜 그랬어? 뭘?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야,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조인의 기본이 뭔줄 알아?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라고 할까나? 쉽게 말해, 잘못한 일, 잘한 일로 퉁치는 거라 할수 있지. 넌 모든 게 그렇게 쉬워? 네 자리 내놓아야 할 판에 그렇게 장난이 나와? 뭐, 차장님이 말한 것처럼, 안 되면 로펌에 가지 뭐. 변호사로서 자질도 충분한데.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난 정말 널 이해 못하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넌 네 오빠가 감옥에서 몇 년씩 썩길 바래? 누가 너보고 그런 거 신경 써 달랬어? 그래, 미안하다.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시키지도 않는 일 했어. 내가 말했잖아. 너랑 엮이기 싫다고. 왜 자꾸 엮이게 만드냔 말이야. 왜 자꾸 미안하게 만드냐고!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게 싫다고. 바보같이 누구처럼 자기 인생 못 챙기는 게 싫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뭐야?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먼저 보이냐고. 아니, 그게 안내 숨이.